친구 아시는 분이 효범 누나, 경원이 이렇게. 아, 본성이. 아, 본성 본성이 씨는 오래됐네, 진짜. 내가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우리 연예계는 어렸을 때 같이들 많이 알잖아요, 우리. 근데 내 생일날 노래방에서 놀고 있는데 이렇게 거기 노래방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어떻게 쓱 보게 된 거야. 근데 선배잖아. 이제 앞난도 있고 꽃다발을 누가 얘가? 아. 로맨틱하니까 본인 생각이 온 거지. 야, 기억, 야, 너 놀랐던 거 아니야? 너 놀랐네. 너 웬만해서 항상 꽃다발 봐줬지. 아니, 근데 그때. 착한 척은 다 하면서. 되게 사람들한테 약간 조인성 씨처럼 되게 바르고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. 예의 바르고 착해.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데서 나랑 같이 있던 언니가, 허! 뭐냐고 다 의아해 했는데. 나도 당황스러웠어. 근데 너무 고마운 기억이어서 사실은 여기 저희는 오게 사실 된 게. 그래요. 이쯤에 가지고 그때 그 노래방에서 그 본승이 형이 선배님한테 왜 꽃다발을 줬는지 그 마음이 궁금해요. 아, 그러니까. 근데 그렇게 되게 담백했어. 별 마음이 엿보이진 않았고. 당시 본승이 형 마음을 한번 물어보죠. 한번 들어보죠. 왜 그러셨습니까? 어떤 마음이었습니까? 아, 사적인 마음은 없었고요. 공적인 마음이셨습니까? 네, 그... 오현경 선배님 눈을 똑바로 근데 바라보시면서. 제가 좋은 거를 왜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궁금해. 그 선물을 좀 많이 드렸어요. 선배님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한테 아주 좋은 거야. 생일인 아니 분들한테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. 누구 이렇게 하면 그런 지 그런